여자야. 뭐 힘들어 죽겠어. 하루 종일 쌀 한 톨도 못 먹겠어. 오늘도 또 혼자 있지. 세훈 씨 지방 내려갔어. 아니, 아직 결론 못 봤어. 다행히 아빠 지금 해외 장기 출장 중이셔. 돌아오기 전까지 세훈 씨 설득해야 돼. 내 마음은 정했어. 이렇게는 못 살아. 아이 때문이라도 세훈 씨 고집 꺾어야 돼. 복자야, 전화 끊자. 기운이 없어서 누워야겠어. 어? 많이 힘들어? 밥은 먹었어? 뭐 만들어줄까? 먹고 싶은 거 사다 줘? 생각 없어. 우리 열흘 만에 보는 거야.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?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? 세훈 씨만 마음 바꾸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. 끝난 얘기 왜 또 시작이야? 세훈 씨가 정하면 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야? 그럼 네가 정하면 난 그냥 따라야 돼? 네가 너희 아버지 회사 들어가는 거 상관 안 한다니까. 말이 돼? 세훈 씨 비상어패를 사위야. 내 입장 몰라? 이제 곧 아빠 출장에서 돌아오셔. 어제 아빠하고 통화했어. 아빠 뜻대로 세훈 씨도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어. 네가 내 인생을 왜 정해? 우리 부부야. 내 인생 네 인생이 어딨어.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거잖아. 우리 현실이 어디가 어때서? 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아이 얼마든지 잘 키울 자신 있어. 어떻게 키울 거냐가 문제인 거잖아. 아이 핑계 대지 마. 넌 네가 살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? 그게 왜 나빠? 세훈 씨하고 우리 아이하고 다 같이 누리고 살고 싶은 거 그게 뭐가 잘못이야? 그만하자.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는데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. 참아주는 게 아니라 세훈 씨 자격지심이겠지. 그래, 자격지심 맞아. 그러니까 나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. 분명히 말했어. 나 네 아버지 밑에 안 들어가. 너희 집 먼지 한 톨도 싫어.